뉴욕 프로듀서는 계속 그 정석훈 씨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. 아니 너무 멋있었어요. 근데 서진 씨랑 그 석훈 씨가 살짝 둘이 이렇게 퍼포먼스 같이 하는데 석훈 씨 표정이 너무 건달 같아가지고 너무 거칠어가지고 표정이 저도 모르게 좀 웃음이 나왔는데 거친 척하네요. 일단 아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? 석훈 씨가 저런 기타를 치는 건 저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. 주로 펑키한 기타 아니면 정교한 기타를 치는데 오늘은 거의 비주얼 메탈 하드락 그 기타를 끌고 나가는 걸 보는데 특히 서진 씨랑 뒤에 핫 할 때 더블 초킹으로 꽥 핫 꽥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백미였다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제가 슈퍼밴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프로듀서 프론트맨으로서 저는 1등은 황윤조 씨인 것 같아요. 아직 발로 신 무대를 보기 전이거든요. 아직 발로 신 무대를 보기 전이거든요. 아 예, 아, 죄송합니다. 예, 좀 약간 경솔하신 게 아닌가요? 저희 마음 변하는 예. 거는 질입니다. 예. 걱정 마세요. 아 근데 지금까지 여러 과정들을 놓고 봤었을 때 황윤조 씨가 프로듀싱으로는 저는 탑인 것 같고요. 현재 탑이다.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 저는 석훈 씨였다고 생각합니다. 허허. 이거 석훈 씨 기타 이 정도 연주 아니었으면 현조 씨가 원하는 요 사운드를 채우는 거 못했을 것 같아요. 다 되잖아요. 사운드면 사운드 디자인 뒤에 솔로면 솔로 원하는 게 다 되는 기타리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팀이 지금 완전체처럼 느껴지거든요. 마지막 퍼즐이 깨졌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이 시퀀싱된 미디 드럼과 원영 씨의 그것까지 딱 던져지니까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 오디션장에 와 있는 건지 콘서트장에 와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완성도 높은 무대였고요. 그리고 서진 씨가 사실 저는 좀 R&B 쪽에 팝 R&B 쪽에 속삭이는 보컬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섬세하게 부르는. 근데 오늘은 막 진짜 할리퀸처럼 좀 씹어 먹어야겠다라는 이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구나라는 생각을 무서워요.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하바네라였죠, 매시업. 네, 맞습니다. 그 부분이 어울리기도 했었지만 살짝 거기서 톤 다운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, 그 선택은 조금 미지수였어요 저한테는. 어떤 테마인지는 알겠는데 왜 그 곡을 매시업을 했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나머지 부분의 에너지는 지금 깜짝 놀랐었습니다.